그래서 자민이 CA17 하기로 했고요. 예. 헤이. 자, 문장이 여섯 문장인가요? 여섯 문장인데 몇개 자신 있어요? 세 개는 너무 적은데. 너무 많은 거야? 헤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배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늘 얘기했습니다. 몇개 자신 있고 어려운 문장이 뭐였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걸로. 됐습니까? 항상 1대1 하기 전에. Look at the boat. Step the boat. 오케이, 배좀 봐라. 오, 빠르다. It's fast. 그렇지. It's fast. Fast가 아니고 fast. A가 에된 거야. It's fast. Fast. 그 다음에 또뭘 보래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오. Look at the train. 벌써 3개인데? 오케이, 이번엔 느리 돼요. It's slow. 와우. It's slow. 벌써 네 개인데? 오케이, 이번엔 제트기 좀 보래요. Look at the jet. 너 왜? 뭐라고?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빠르대요. It's bad. It's fast. 다 했네, 뭐. 됐습니까? 자, 설명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look at the boat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하는 문장,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문장이죠. 뭐뭐 하십시오 라고. 자, 그러면 look at이 뭔 뜻이야? 무엇을 보다죠. look이 무슨 시야? 룩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겠어? 오케이. 시네 가지. 뭐뭐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 문장은 뭐뭐 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중요한 말 이름 씨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씨. 그 다음에 이름 씨를 꾸며주는 어떤 것 어떤 시. 그 다음에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알면 뭐해? 어? 룩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자, 전번에 앉으세요 하는 것도 배웠어. 앉으세요가 뭐였어? Sit down, please. Sit down이었죠.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Stand up, please. Stand up. 손을 드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Raise your hand, please. 여기에 sit, stand, raise. sit 뜻이 뭐예요? 앉다죠. stand는 서다, raise는 들다. 그렇죠? 지금 sit, stand, raise, look 공통점. 갑자기 좀 조용해진 것 같지 않냐? 한결아, 한결아. 어? 뭐 하냐? 어? 근데 그걸 둘이 같이 해야 돼? 그러면. 한별이 할거 없어? 선생님 숙제 내줄게. 응? 무슨 숙제일 것 같아? 어? 오빠 하게 놔둬, 넌네거 하고. 어? 오늘 몇회 했어? 17호 복습하고 있어. 오케이. 전부 공통점은 전부 다 하다시라는 거죠. 전번에 부탁하는 거할때 무슨 시로 시작한다 그랬어? 하다시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look at the boat가 보트 보라고 부탁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at 뒤에 어떤 이름씨가 오면 것이 오면 어떤 것을 좀 보세요. 날좀 보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look at me. 이게 나를이에요. 나를.
나, 너는 아이구요. 나, 의는 마이구요. 나를은 미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보트가 쌩 지나가니까 와 보트 좀 봐. Look at the boat 한 거야. 그랬더니 It's fast는 뭔 뜻이에요? 그것은 빠르다 라는 뜻이죠. 자, it는 뭐 해주린 말이야? is it입니까? it이 앞에 있는데? it is의 줄임말이죠. Okay, is의 뜻은? What do you see in the video? 그거. 이것은 뭐였어, 이것? 그것. this. 이것들은 뭐였어, 이것들? 이건 내 장갑이야. 너 했잖아. These are my gloves.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겠네. 저것은 뭐였어? 저거 누구? That. 그럼 저것이 있으면 또 저것들도 있겠네. 저것들은 뭐였어? Those였죠. 자, 이것, 이것들, 저것, 저것들, 그것. 좀, 이제 구분 좀 하자. This, this, that, those, it. 됐습니까? 자, 근데, 자, it은 뭐 대신었어요? 뭐였어? 이게 한 묶음이잖아. Look at the boat, it's fast. 이러잖아. 보트 좀 봐, 그거 빨라. 이러고 있잖아. 그럼 it은 당연히 뭐 대신었어요?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The boat is fast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 boat is fast. Look at the boat. The boat is fast. 그럼 이 세상에 만약에 it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 이 세상에 it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뻔했어? 뭐라고? 이게 이거 전체를 어떻게 읽을? 이 세상에 it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됐어? Look at the boat. The boat is fast.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됐었겠죠. 뭐라고 해야 돼? 뭘 거기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지 말고 네가 해. 뭐라고 해야 됐다고? There is a bill for the boat.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그다음 The boat is fast. 이럴 뻔했죠. 뭐라고 할 뻔했다고? The boat is fast. 이럴 뻔했죠. 뭐라고 할 뻔했다고? The boat is fast. 할 뻔했죠. 뭐라고요? 네. 그것도 싱크. 물이 이렇게 나오는 장소. 물이 나오고 물이 빠지고 하는 걸 싱크라고 해요. 뭐라고 할 뻔했다고? 어, 하지 말고 네가 집에서 소리 내서 공부하고 있어? 네. 오케이. 더 세게 하자. 그래서 뭐라고 할 뻔했어? 이거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The boat is fast 할 뻔했다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할 뻔했다고? The boat. The boat. There is a person. Is the side of that. Fast 할 뻔했다고. 응? 네. 자, 그럼 fast의 뜻은 뭐예요? 빠르다. 빠르다. 무슨 시예요? 근데 비싸요. 거기 나오는데 뭐 옆에라고 안 나오기. 패스트 무슨 시예요? 어? 뭐라고?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차, 빠른 차라고 할 수 있잖아. 어떤 시죠? 그럼 선생님 이제 무슨 얘기 할 것 같지 않아?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그래.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있으면 합쳐서 무슨 뜻인데. 그래서 it is fast, it's fast가 그것은 빠르다라는 뜻이 됐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차 좀 보라고 하고 있죠? Look at the train.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엔? 그러면 여기에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또 is it이야? It is slow.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어? 이번에 이게 한 묶음이잖아. Look at the train. It's slow. 이거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 이승이지, 이승은, 이승. 뭐 대신 왔어요? 아까 전에 그 더 무시기. 뭐 맞든 틀리든 얘기해봐.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해주니까. 네가 일단 얘기부터 해봐. 이슨 뭐 대신 왔어요? 더 트레인 대신 왔죠. 더 트레인 이즈 슬로우. 만약에 이 세상에 이즈 없으면 어쩔 뻔했다고? 뭐라고? 뭐라고 할 뻔했다고? 뭐라고 할 뻔했다고? 같이 갈지? Look at the train. 자, 이 자리에 그냥 the train만 넣으면 된다니까. 그것이 뭐야? 그 기차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것은 느리다. 뭐가 느리다고 하는 거야? 그 기차가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 뭐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더 트레인 이즈 슬로우. 자, 머릿속에서 it을 지워버리고 더 트레인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it이 더 트레인 대신 왔으니까 이 세상에 it이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고? The train is slow.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야 될 거야. 기차가 천천히 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 기차를 보고 look at the train, 기차 좀 봐봐. 그 기차가 어떻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it's slow 했어. 그럼 it이 뭐 대신 온 게 되는 거야? The train is slow. 됐습니까? 선생님 지금 뭐가 대신하는 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 어떤 남자 대신 쓰는 건 뭐야? 어떤 남자 한 명 대신 쓰는 건 뭐야? he잖아, he. 그치? 어떤 여자 대신 쓰는 건 뭐야? she잖아. 그럼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이게 이 세 녀석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한 명이나 한 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근데 그게 남자게 확실하면 he고 여자가 확실하면 she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을 때는 기차가 남자야? 여자야? 보트가 남자야? 여자야? 그러니까 여기 계속 뭐가 오고 있어. 대신 쓰는 말 it이 오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제트기를 보내줘. 제트기 좀 봐. 제트기는 당연히 빠르겠어, 느리겠어. 그래서 뭐라 그래? It's fast. It's fast. 그러면 it's fast 해서 it은 뭐 대신 왔어? The jet is fast. The jet is fast. The jet is fast.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 is가
남자도 아닌데. 나는 지금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물었어. is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여기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 is가 뒤에 best가 빠르다야 빠르니야. 어떤이죠? 내가 필요한 건 어떤이야, 어떻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즈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했고요.